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맛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의 맛. 오늘 찾은 곳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요. 사시사철 손님 발길 끊이지 않지만 요즘 같은 날에는 더욱 찾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예전의 맛집? 37년째 여기 다니고 있는데요. 역시 맛은 37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94세요? 믿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한석까지만 말해 한 60년 되는 것 같다니까. 평균 30년 이상 된 단골 손님들, 오늘의 메뉴는요? 냉면 드리겠습니다. 냉면 나왔다. 야, 드디어 평양냉면. 100년 됐어요, 이게. 100년 냉면이라고요? 일대 사장님이 평양에서 개업하시고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전쟁 후에 개업하신 대로 알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기지 않는 세월. 평양에서만 30년, 한국전쟁 후 대전에서만 70년, 총 100년째 이어지는 맛집이라는데요. 와. 일사후퇴 당시 혈혈단신 남으로 내려왔던 3대 주인장.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만큼이나 가슴 깊이 새겨진 냉면 맛을 다시 기억해 이곳에서 냉면집을 개업했답니다. 오로지 미각의 의지에 찾은 고향의 맛. 구수한 메밀면 야무지게 삶아. 닭고기와 달걀지단, 고명 살포시 얹고 깊고 감칠맛 나는 육수 부어주면 이것이 바로 안 먹고는 못 베긴다는 100년 전통에 빛나는 평양 냉면. 야, 맛있겠죠? 와, 진짜 시원하겠다. 야, 맛있겠다.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딱이네요. 말이 안 나와요? 동치미를 얹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번 맛보면 인생 음식 리스트 영순이. 국물 들이켜는 손님마다 진실의 미가 면치 못하는 냉면의 멋.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시겠네요. 와! 해준다. 아니, 맛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막 구멍 내고 싶네. 먹고 싶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메밀면만의 툭툭 끊어지는 그 질감이랑 까슬까슬한 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어요. 평양냉면은 심심하다고 하는데 이쪽은 더 감칠맛 나고 맛이 있고 깔끔한 것 같아요. 입문자도 단숨에 마니아로 만든다는 이 집 냉면 비법은 무엇일지 주인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은 누군가요? 네, 저요. 우리 가족끼리 하니까 다 사장이지 뭐. 32년 경력의 4대 부부 주인장과 벌써 10년째 함께하는 차세대 주인장. 와, 5대까지. 그 평양에서 피난 나오실 때 할아버지가 냉면집을 하셨대요. 피난 나와서 생계가 없잖아요. 눈대기로 본 곳을 이제 아버지도 그걸 재현한 거죠. 아버지가 하던 저기를 보아갖고 또 심부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의 그 단짠단짠한 그런 입맛에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둘이 그 전국에 냉면 투어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냉면들을 맛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아 역시 우리 냉면이 맛있구나. 전통을 지켜가는 게 옳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요즘 음식들 사이에서 삼삼하지만 깊은 맛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이 집의 냉면. 먹고 돌아서면 이상하게 자꾸만 생각나는 맛이라는데요. 맛있다. 나이 불문 면치기하게 만든다는 쫄깃한 면발부터 시원하다.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냉면 맛이라는데요. 도대체 그 맛이 어떻길래 그래요? 맛이 좀 강하지 않은데 먹어보면 꼭 계속 생각나는 맛, 그 슴슴한 맛이 있어요. 고기 맛도 구수하게 나는 것 같고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묘한 맛이 나면서 깔끔하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진하고 맛있는데 비법이 뭔지 궁금해요. 100년의 맛을 지켜온 만큼 분명 특별한 육수 비법이 있을 터.
국물의 비법은 뭐예요? 여기선 보여드릴 수 없고요. 절 따라오세요. 아, 따라가면 돼요? 네. 비법이란 말에 일단 따라가 보기로 한 맛한정 PD. 한참을 말없이 앞서가는 사장님. 의문의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비법에 괜찮은데요? 아, 네.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동굴 속 같죠? 너무 어두운데요? 너무 어두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내딛으며 뒤를 쫓던 그때 드디어 불을 밝히는데요. 넓은데요? 여기가 저희 집 보물창고예요. 100년을 이어온 맛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말씀. 과연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지요? 보여드릴게요. 무엇이 있을지 두근두근 기대가 되는 가운데 드디어 비밀의 방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남다른 스케일. 보관 용기도 특별히 신경 썼다는데요. 지금 특수 제작한 세라믹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 보물창고예요. 과연 이 안에는 뭐가 있을지. 어우, 현기증 나. 이제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자 2중 3중으로 덮인 뚜껑을 열며 드디어 시원하게 공개.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뽀얀 국물 자랑하는 이것. 이거 동치미 아니에요? 아, 네. 이거 동치미 맞아요. 저희는 5대째 이 동치미 국물로 냉면 육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질그릇을 사용해서 땅에다 묻어가지고 김장을 했거든요. 4년 전까지만 해도 김장독을 땅에 묻어 보관했지만 최근 몇 년간 기온이 오르면서 전용 저장고를 만들어 맛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매년 11월에 한 달 동안 무를 한 2만 개 정도 구입해서 한 달 내내 동치미를 담고 있어요. 냉면 맛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동치미. 그래서 전설 사장님에겐 동치미 담그는 일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랍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아, 맛봐도 돼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지 맛을 보는데? 시원해요. 약간 따뜻한 거고 뒷맛이 되게 깔끔해요. 동치미 국물은 육수로 사용하고 짭조름한 물은 면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물은 예쁘게 썰어서 손님들한테 상해내고요. 매년 직원들과 2만 개 분량의 무로 한 달간 동치미를 담그고 반찬으로 쓰이는 배추김치도 6천 포기나 담근다는 전설. 전부 손수 만드는 게 철칙. 동치미 무는 이렇게 선벅선벅 썰면 그냥 먹어도 별미, 고명으로 먹으면 더 별미. 삭힌 고추와 함께 숙성해 상큼함이 더해진 건 또 하나의 비법. 가만 가만, 동치미 국물만 넣으면 동치미 국수랑 다를 게 없잖아요. 설마 육수에 들어가는 동치미 국물이 다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러자 바로 그때 마치 말이라도 맞춘 듯 무언가 들고 오는 거래처 사장님.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과연 뭘 가져오셨길래 하고 봤더니 생닭이네요. 부모님 때는 야새꿩을 잡아서 그 면을 냉면을 해 먹었다고. 지금은 이제 꿩이 보편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꿩 대신 닭이라고 닭하고 동치미하고 육수를 같이 쓰게 됐죠. 소문난 냉면 애호가였다는 시인 백석. 평안북도가 고향이었던 시인은 동치미와 꿩고기로 육수를 낸 평양냉면의 매력을 시에서 드러냈을 정도. 그런데 여기에 4대 사장님만의 비법이 하나도 있다는데요. 닭발이요? 오, 닭발이네요. 육수를 더 맛있게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더니 육수도 진해지고 아주 뭐 담백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활용하게 됐죠. 혹시모를 달게 비린내를 잡기 위해 고추씨도 넣고 육수의 기본. 무와 양파, 대파까지 넣고 끓여주면 끝! 인 줄 알았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사장님의 비법 대잔치! 아, 사장님! 아, 예. 갑자기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중요한 거 있으니까 따라 한번 봐봐요. 정말로 비밀 공간이 많은 100년 맛집! 그치, 그치. 100년 전통이면 이 정도 장독대는 있을 만하지요? 이건 별로 신기한 거 아닌 것 같지만 간장인가요?
우와, 여러 겹인데요? 120년 된 간장이에요. 와. 네? 120년 이후? 이거는 저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간장, 씨간장. 이게 간장이 오래되면은 다시 소금으로 이렇게 변해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오랜 시간을 견뎌온 120세 씨간장. 4대 사장님의 할머님이 남기신 정말 귀한 맛의 비법이라는데요. 하늘이 비칠 정도로 맑은 간장. 조상들이 남겨준 보물을 넣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고품격 육수. 여기에 4대 사장님의 오랜 연구가 더해진 당 육수로 조화를 이뤄야 손님들이 사랑하는 비법 육수가 완성됩니다. 자, 아들아 반죽 좀 만들어라. 명품 육수에 딱 어울리는 면 뽑기는 5대 아들 담당. 이게 메밀가루고요. 이건 밀가루예요. 메밀가루만 넣으면 찰기가 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거죠? 비율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거의 감으로 이제 저희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한 10년 있으면 이제 배우실 수 있어요. 정해진 비율이 어느 정도 있지만 몸으로 느끼는 습도에 따라 그날그날 물의 양을 달리한다네요. 물리학과를 나와 감보다는 수치가 익숙했다는 5대 주인장. 하지만 스승인 아버지는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다는데요. 면 뽑는 거 배울 때 한 몇 개월 동안은 면 씻는 것만 했어요. 계속 면 헹구는 것만 시키시니까 처음에 답답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닌 오감으로 익혀라. 아버지의 음식 철학이 탄생시킨 황금 면발. 황금 육수에 황금 면발이 어우러진 황금 냉면이여라. 명품이 이룬 이 완벽한 맛을 손님들이 모를 수는 없는 일. 다 느껴지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먼 길 마다하는 건 당연지사겠죠. 달려가죠. 100년 역사가 담긴 냉면 한 그릇에 영혼마저 놓게 된다는 마법 같은 순간. 어우 시원하다. 진짜 맛있어. 하지만 냉면만 먹으면 조금 서운하지요. 있어야죠.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요거 요거. 오. 이게 이국식 만두야. 오늘 깜짝했죠? 이북식 만두요. 이북식 만두. 양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평양식 왕만두. 4대 여사장님이 추가했다는 메뉴인데요. 두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담백하고 슴슴한 맛이 특징이에요. 진짜 안이 꽉 찼네요. 삼삼한 맛이 일품인 평양냉면과 그 맛이 천생연분급이라고요. 어우 속 꽉 찬 것 좀 보세요. 부드러운 두부 속에 아삭한 부재료들이 송송. 만두 하나가 얼마나 큰지 맛과 식감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아 이렇게 드실 줄 아시네. 아 으깨서. 씹히는 느낌? 그래서 좀 고소하고 아삭하고 좀 깔끔한 맛? 배어물면 폭탄처럼 터지는 고소함에 눈은 저절로 휘둥그레. 아 너무 배부르죠.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번성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마 대전에 살고 있는 날 계속 다니는 맛있는 냉면집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화이팅! 지금까지 한 100년 전통을 이어왔는데 거기에 그 소명감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아들, 뭐 손자까지 쭉 대를 이어서 갔으면 제 바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전설의 맛. 100년 뒤에도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꼭이요.